네, 93회 전산세무이익 문제 3번의 부가세 신고와 문제 5번의 연말정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요, 이건 진짜 땡큐죠. 여기다가 땡큐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출제위원회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옮겨만 적으면요, 점수를 그냥 3점을 주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라 되어 있는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이걸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죠?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들을 구입을 했는데, 2월 15일에는 비품을 구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에는 기계를 구입한 거고요. 기계장치. 그 다음에 3월 30일에는 업무용 승용차, 승용차를 구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형자산들을 구입하게 되면요. 이런 이제 내역들은 전부 다 뭐다?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에다가 적으셔가지고 얘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그냥 여러분들이 옮겨만 적으시면 되는 거고, 요 상호에 있는 거래처도 잘 선택해가지고 예,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입력하도록 하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자, 먼저 보니까 1기 예정이죠.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세 개를 다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15일은 021호 해가지고요. 상호는 F2, 누굽니까? 대한전자. 그 다음에 자산 구분은, 1번은 비품이니까 기타로 가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얼마? 200만원에 2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2월 28일, 3월 말까지 입력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228 해가지고 상호는 상신기계.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냥. 기계장치 2번. 금액은 3천만 원에 300. 그 다음에, 3월 30일이죠? 0330. 그 다음에 상호에다가, 대한모터스. 그리고 세 번째는 승용차니까요. 차량방도 3번이죠. 얼마? 1500에 15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쉬운 문제였으니까, 예, 이상으로 풀이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자, 항상 나올 때는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개확정 신고기간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자. 7점짜리 문제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늘 나오는 빈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입력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확정 신고 기간 때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7번은요, 이게 예정 누락이에요. 그쵸? 그래서 예정 누락이니까 일단 7번은 가산세를 조금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씩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자와 자료하고 매입자료가 나머지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확정 신고는 4월에서 6월까지니까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가 공란이 비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개표상에 공급가액은 2억 5천에 2,500이다. 그럼 매출의 세금계산서 1번이죠? 2억 5천에 2,500 입력하시면 되고요. 끝. 2번. 위1 외에 카드 매출 660, 현금 영수증 330, 정규 영수증 외 매출. 정규 영수증 외란 얘기는 이거는 이제 법적 증명이 아니니까 전부 다 4번의 기타로 가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매출 110만 원이 발생했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답니다. 잘라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요거 있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두개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카드는 600에 60이고 현금 영수증은 300에 30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600에 60. 그럼 카드는 끝. 현금 영수증은요, 300에 30. 그럼 위에 엎어요. 그러면 6에서 3 더하면은 900에 90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는요. 이거는
세금 잔수라든지 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준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모아서 어디에다가 건별이었죠. 건별. 건별은 기타예요. 정규 증빙이 아니면 무조건 기타예요. 기타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예, 110만 원이니까 보가세 포함되어 없고 그럼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도 끝. 3번.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3만 달러인데 수출 신고일과 산적일 있죠. 쌤이 그 수출 실적 명세서 풀이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수출 신고일, 뭐 통관일 이런 거 나오면은요 전부 다 함정이에요. 그냥 칼로 파버리세요. X. 아시겠죠? 자, 우리는 뭐다 그냥 선적일만 무조건 집중하시면 됩니다. 선적일 또는요 선적일보다 그 전에 환가했다면 환가일. 그렇죠? 그러면 3만 달러에다가 1750원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3만 달러에 1750원 곱하니까 5250만 나오죠. 그럼 이게 이제 베트남으로 직수출한 거니까 직수출은 성장서를 발급 안 하죠. 그럼 영세 기타에 가가지고 525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된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매입차별 성장서 개포상의 금액 일반 매입분이죠. 공급가액은 1450000, 세액은 1450000. 자, 그러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이니까 일반 매입 10번에 가가지고 얼마? 그렇죠. 그냥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1억 4,500. 자, 얘는 그 매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가세가 안 뜨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주의 깊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14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5번. 위 4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000과 300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접대비는 풀공이죠. 자, 풀공은 중복으로 두번 입력하죠. 물론 여기도 들어있고, 맞죠? 또 어디에?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우측 상단에 50번. 여기다가 한번더 입력을 하란 얘기예요. 자, 3천만 원에 300만 원 적으면은요. 여기 있는 금액 중에서 3천에 300은 공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6번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 승용차가 있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럼 불공은 일단 아니고 공급가액이 350과 35만 원이 있답니다.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니까 매입세액에다가 자, 입력을 할 건데 신용카드를 결제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무조건 어디에? 그 밖에 14번 탭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41, 42에 적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형자산, 고정자산. 그렇기 때문에 42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얼마입니까? 네, 350에 3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7번인데, 자, 7번은 2020년도 1기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성계한서가 있었답니다. 그럼 정상 발급을 했고 정상적으로 전송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발급과 전송에 대해서는 일단 제대로 된 거니까 요거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계한서를 어떻게 했다? 일단 공과는 300에 세금 30인데 이게 1기 예정신고 시에 신고 납부가 누락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발급이랑 전송은 잘 되었는데 미처 신고서에다가 신고를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정 때 신고 못한 건 확정 때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자 확정 때 신고를 합시다. 어디에? 일단은 이게 발급에 대한 거니까 매출 세액으로 가야 되겠죠? 예정 신고 납부는 7번에 클릭 우측 상단에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계산서니까요. 330을 어디에 적습니까? 33번에 적으시면 되겠죠. 300만 원에 3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자료는 보니까 자, 누락은 330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누락한 게더 이상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누락한 내용은 끝이에요. 자, 밑에 있는 자료는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4월 17일이고 그다음에 확정 신고는 7월 20일 날에 신고 납부했다. 요거는 가산세 구할 때 인하필수 이제 구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 공식 보도록 하죠. 자, 가산세는
여러분들 종류가 많죠. 많기 때문에 빈출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신고부정실 가산세. 둘째, 납부지연. 셋째, 영세율 과표 부정실. 넷째, 세용제한서 관련. 다섯째, 기타 빈출 가산세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빈출은 주로 이제 종이 세용제한서 발급하거나 시연수치 가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가지. 신, 납, 영, 세, 기. 이렇게 5가지를 차례대로 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외에 나오면은 그냥 과감하게 틀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신고부정실 가산세 보겠습니다. 미납세액에서 곱하기 10%인데 지금 미납세액이 얼마죠? 여기 있는 미납세액은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 빼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매출세액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30만 원에서 매입세액은 없으니까 그냥 30만 원이 미납세액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어디에다가? 자, 가산세에다가 자, 26번 가시면 되고요. 자, 신고부정실 가산세 여기 탭 있죠? 여기에서 자, 이건 무신고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요, 보통 이제 예정신고 누락은 무신고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71번 과소초과 환급의 탭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요, 지금까지 무신고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자, 과소초과 환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보통 여기서만 나오니까 여기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30만 넣으시면 되고 자, 곱하기 이제 유럽 몇 프로입니까? 10%. 그럼 3만 원이죠? 거기다가 감면율. 근데 감면율은 이제 요 날짜 보시면 되겠죠.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1개월 이내는 아니죠. 하지만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니까 자, 여기에 감면율은 자, 수정 신고 시에 감면율 써야 되겠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니까 75%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75%면은 그쵸? 25% 나오죠. 그럼 곱하기 바로 25% 하면은 가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만원에 25%면 얼마입니까? 네, 계산기로 구하시면은 7,500원 나오겠죠. 그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납부부정실, 미안합니다. 옛날 이름이죠. 이제 납부지연으로 바뀌었죠. 자,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할 건데, 자, 1번과 2번 상식이 있지만은 우리는 시험 목적상, 자, 1번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2번은 보지 마세요. 2번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1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납세액에서 곱하기 어떻게 한다? 예, 10만 분의 25로 곱하면 되고요. 그걸 다시 미납일수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신고 부정실 밑에 보면은 납부지연 가산세 나와 있죠. 자, 미납세액은 30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였습니까? 2020년도 아까 우리 문제에서 보았죠. 자, 4월 27일이고, 맞죠? 그럼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그대로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월 7일인가? 네, 숫자가 잘 입력 안 되네요. 7일부터 2020년도 7월 언제까지? 20일까지. 그럼 미납일수는 84일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요거 확인 누르시면은 우리 전산이 알아서 어떻게 한다? 30만 원에 곱하기 10만 분의 25는 세법상 이자율이죠. 그러면 10만 분의 25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보았던 미납일수 84일 곱하면은요 6,300원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납까지는 다 구했죠? 네. 그래서 항상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세율 과표 신고 부정실 가산세인데 혹시 영세율 누락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 가산세는 없는 거고요. 자, 세용제한서 혹시 발급 안 했거나 전송 안한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이것도 가산세 없는 거고요. 역시 뭐 종이 세용제한서 발급했거나 지연수치한 것도 안 나와 있죠. 네, 그럼 끝입니다. 더 이상 가산세는 없으니까 신고부정실, 납부지연 가산세 요두 가지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합쳐가지고 예, 13,800원이 가산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6번에 13,800원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구할 건 없으니까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 원천 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문제 5번. 이제 원천 징수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희민 씨가 있고요. 필요한 수당 공제 등록 서울분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월급 자료 입력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급여자료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하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퍼스트 누구죠? 급여자료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자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이할 때 급여 명세 내역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과세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비과세는 쌤이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드릴게요. 자, 첫째, 비과세 내용을 좀볼 건데, 자, 근로소득에서 이제 비과세하면은요, 주로 이제 다섯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뭐다? 야간 근로수당, 그 다음에 식대, 자가원 좀 보조금, 그 다음에 육아수당,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근로수당,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자주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자, 그럼 비과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10대가 있고요. 그쵸? 10대.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자가원전보조금. 그 다음에 직책 월차는 과세니까 그대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두 개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정말 비과세인지 확인을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추가 자료 및 요청사항을 좀 보셔야 되는데, 4월분 급여 지급일은 이제 4월 30일이다. 이건 뭐 나중에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자, 주요 수당 내역이 있는데, 자,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식대부터 보겠습니다. 당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식사를 제공 안 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확정이 되겠죠. 제공했다면은 과세인데 안 하니까 확정이에요. 그럼 비과세 확정.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직업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소행에 이용하고 있네요. 또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안 하고 월급으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별도로 지급도 하고 월급도 준다면은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둘다 비과세로 확정이 되었고요. 자, 모든 수당은 월정액 정기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안 나와 있으면요, 정기 분양기는 채점도 당연히 되지 않을 건데, 여기 있기 때문에 정기 분양기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로 등록하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프로 변경한다. 프로 변경하면 되겠죠. 자, 급여 명세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공제 내역은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작성한다. 위에 있는 이 데이터 참고 자료를 이용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은 12만 6천 원이다. 요건 나중에 말 때, 그렇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급여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로 입력하시고, 자, 창이 뜨면은요. 자, 위에 이제 수당 공제 앱 4번 누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기본급은 위에 나와 있고요. 자, 식대 비과세 여기 하나 있네요. 네, 그럼 위로 올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있죠?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네 번째가 직책수당이죠? 있네요. 네, 요거 올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월차 수당이 마지막이죠. 요거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여부터는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 여부를 예, 풀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요, 월정액은 전부 다 정기로 맞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자가원전 보조금을 정기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할게 있다 없다? 할건 없죠? 그래서 수당 등록은 다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 볼 건데, 자, 공제 항목은 누가 있습니까?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네, 다 있고요. 학자금 상환은 없죠. 없으니까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 프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고, 자, 기속월은 언제입니까? 문제가 4월이죠. 자, 방금 우리가 포함한 자료 중에서 월급 지급일이 언제였습니까?
4월 30일이었죠? 30일 적으시면 되고. 자, 이 힘이 시에 대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영 씨는 무시하세요. 여기다가 기본부터 빠르게 입력합니다. 기본급 400, 10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직책 30만원, 월차 60만원. 아, 10대가 이상한데, 10만원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287000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163410.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16740. 고용보험은 39200 맞죠? 자, 맞으니까 놓으시면 되고, 그대로.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세. 다 맞네요. 맞으면은요,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은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니까, 급여 자료 입력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예스씨 빠져나오시고, 드디어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자, 4월달 한 달이니까요. 기속기간은 4월에서 언제까지? 4월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급기간은 4월달 걸 4월달에 준 거니까 그쵸? 4월부터 또 4월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방금 입력했던 내용이 반영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구경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었죠? 자, 전월미환급세액은 좌측 하단에 12번에다가 얼마 12만 6천 원을 입력하시면 이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 했네요. 네, 이상으로 1번 문제, 자,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내용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까지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사원 최수정 씨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소득금액 제한은 통과가 되었나요? 최수정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트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원 등록 메뉴로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양가족 인적 공개부터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최수정 씨의 총 금액은 5천만 원이고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 총금액이 500만 원이죠? 아, 5천만 원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풀이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최수정의 부양가족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있고요. 직계존속이 있고, 비속이 있죠. 근데 이제 윤여섭님은 이제 어머님이신데, 장인이세요, 장인. 그렇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 요거 하나는 조금 참고하시고요. 최한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네요. 자, 주민번호는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사원 등록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최수정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부양가족 명세 가서 이제 요 부양가족 입력을 먼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윤여선부 씨부터 할까요? 자, 직계존속이니까 1번이죠. 성함은 윤여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번호가 610122 284321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풀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는 직계비속 4번이죠. 이름은 최안나. 자, 주민번호는요, 1번 누르시고 150203 그리고 3954210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가족에 대한 내용은 입력을 다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적 공제만 우리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부터 볼게요. 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 공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추가 공제를 봐야 되는데, 수정 씨가 여성이에요. 자, 여성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럼 부녀자 공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우자가 없죠. 그럼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되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최한나가 있어요. 일단 연령 제한 통과했고요. 문제에서 소득 금액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나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죠. 그러면 수정 씨는 당연히 여성이니까 부녀자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은 부녀자 공제가 안 돼요. 왜? 배우자가 없으니까 자녀를 혼자 키우죠. 그러면은 한부모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녀자하고 한부모는 중복 공제가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되는데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공제이고 한부모는 100만 원이죠. 그럼 둘 중에 누굴 해라? 그렇죠. 공제가 높은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 두 개가 중복으로 공제가 될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무조건 따라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부모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정 씨가 또 부녀자 공제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부녀자 공제 요건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성인 경우에 해당되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에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 뭐예요? 만약에 급여가 나온다면은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가 아니죠. 총 급여에서 뭐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그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영 씨는 현재 얼마이다? 5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더라도 3천 넘어가니까 한부모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뺐을 때그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뺐을 때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은요. 정확히 금액은 얼마? 4,147만 원이 되어야만 그쵸? 3천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금액 꼭 기억하세요. 요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은 3천만 원 넘어가고요. 요 금액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이상으로 이제 수정 씨에 대한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는 입력을 다 했고요. 자, 윤여선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이 이제 59세인데 장애인이셨죠?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나이는 안 보고요. 자, 소득 금액은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머님은 어디에? 장애인으로서의 기본 공제가 되겠죠. 장애인 체크하시면 되고, 주공제에다가 장애인까지,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최한나. 자, 안나 또한 20살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본 공제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하로 맞추시면 되고. 자녀들은 이제 자녀세 공제가 중요한데, 출산 입양은 일단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안나가 이제 자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쵸? 왜안 됩니까? 그렇죠. 자녀세액 공제는 7세부터 되는 거죠. 그렇죠? 6세까지는 안 되니까 안나는 자녀세액 공제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사원 등록에 대한 내용까지는 이제 입력을 다 마무리를 하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ESC 빠져나오고 두 번째 연말정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현황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원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사원이 누구입니까? 예, 여기에서 F2. 자, 최수정 씨를 불러야 되겠죠. 자, 엔터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금액들은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자, 월세 주택 임차 가셔가지고, 월세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가 보니까 주택 임대차 현황에 임대인이 누굽니까? 홍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홍현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주인번호는 740103 그리고 1234567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 유형은 이제 주택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단독인지, 다가구인지, 뭐 다세대인지, 연립인지, 아파트인지 뭐 이런 걸 적어라는 얘기인데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디 나와 있죠? 예, 단독주택이라고 소지지 나와 있죠. 그래서 몇 번? 단독 1번. 계약 면적은 몇 평이죠? 아, 60평방미터 돼 있죠. 적으시면 되고, 주소지는 그냥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 다음에 판교동,
5. 개시는 언제입니까? 임대 기간 쓰시면 되겠죠. 2020년 0102부터 2020년 123까지. 연간 월세액은 얼마이다? 자, 월 임차료가 70이고요. 1년치 임차료는 840을 모두 맡고 있으니까, 자, 840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정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데 아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수용시 본인의 명의의 증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 나와 있고요. 신용카드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자, 고의 교기신 다섯 가지죠.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 한번 연습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연령 제한, 소득 금액 제한 둘다 있습니다.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니까 둘다 없고요. 교기신 같이 외우세요. 요세 가지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이 암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시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가 있는데, 자, 여기 1,000만 원이 있고 직불카드가 있고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자, 신용카드의 안경구입비, 얘는 이제 의료비죠. 근데 의료비에서 공제가 되겠지만 참고로 카드에서도 중복 공제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나중에 전통시장 40만 원을 좀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중국어 학원비, 이거는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그렇죠? 예, 현금영수증 끊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에서는 공제가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학원 다닐 때는요 무조건 카드를 끄시면 됩니다.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비는 안 되어도. 자, 그러면 셋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어디에서? 신용카드에 가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42번에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자, 위에 2천만 원은 신용카드에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직불카드는 전통시장 40만 원 빼고 100만 원만 입력하고, 전통은 여기에다가 4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얼마입니까? 예, 120만 원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자,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둘다 되죠. 근데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죠. 그렇죠?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저축이기 때문에. 그럼 100만 원하고 200만 원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오른쪽에 60번 보장성 보험에 일반에 100만 원, 장애인에 200. 여기 이제 한도가 100이기 때문에 100만 원 넣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일단 설명할 때 그냥 전액 기준으로 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되고 100만 원 넣어도 정답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물어봅니다. 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30만 원입니다. 이거는 수령액이지 보험금을 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의료비에서는 당연히 이제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금 타게 되면은요,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의료비에서는 중요한데 이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한다? 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의료비 가겠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60만 원이죠. 신용카드에서는 중보로 공제가 되었죠. 근데 의료비에서는요 6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되니까 61번 의료비에 가셔가지고 F2. 자, 본인 의료비에다가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입니다. 원격 대학 등록금, 중국어 학원비. 대학 등록금 당연히 되는 거죠. 예, 본인 거는 전액 공제가 돼요. 근데 학원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그렇죠? 예, 여기에서 교육비는 안 된다. 원격 대학만 본인 교육비 가셔가지고 공제를 받읍시다. F2 본인 전액에다가 얼마? 원격 대학이 200이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윤여선 어머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하고 교육비가 있다 그렇죠? 자, 질병 치료비가 있고요, 교육비가 있는데
어머님 위에서 장인이셨죠. 그래서 장인 의료비로 넣으시면 되고, 그렇죠? 교육비, 노인대학. 자, 우리 교육비는 알고 있죠? 자, 교육비는 직계존 소유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교육비가 공제가 안 됩니다. 물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대학이죠. 노인대학은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비만 공제가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의료비가 여기 있네요. F2.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장애인에 가셔가지고 얼마? 네, 1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안나는요, 교육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는데, 안나가 지금 이제 취약전 아동이죠. 취약전 아동은 당연히 어린이집 나비액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학원비가 나오면요, 취약전 아동은 학원비도 공제가 되죠. 근데 학원비는 안 나왔으니까 50만 원만 입력하면 되고, 건강진단비는 일반 의료비에 가서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에다가 F2 누르고, 취약전 아동에다가 F2 누르고, 50만 원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의료비 가셔가지고, 의료비에 F2 누르고, 어디에다가, 그렇죠. 그 밖에다가 50만 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더 이상 이제 입력할 게 없다, 그렇죠? 네, 현시연보로 연말정산 입력에 대한 수업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는 제93회 전산세무2급 실무시험 문제풀이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